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의 권유로 실용음악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음치박치인 내가 드럼을 배우게 될 줄이야. 생각보다 드럼은 신나고 헷갈리고 어려우면서도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악기였다. 학원에서 드럼 연습을 하고 있으면 다른 방에선 재즈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피아노 치는 그녀에게 우리 셋은 모두 호감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우리를 향해 울었다. 이따가 여성 회원들이랑 저녁 식사할 건데 세 분 오실래요? 이게 웬일? 드럼 치는 친구 1, 2와 나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바빴다. 집으로 가자마자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고 미용실에 들려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일곱 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다 맥주 한잔 하러 간 자리에서 내가 그녀 옆에 앉게 되었고 친구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는 외동딸, 1년 전까지 연애하던 남자가 있었다고 했다. 1년 전? 그럼 지금은 혼자라는 거네? 야호! 이튿날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제 잘 들어가셨죠? 오늘 시간 되시면 학원 마치고 커피 한잔해요. 네네. 학원 뒤에 있는 카페에서 봐요. 설레는 마음으로 카페에 나갔더니 머리를 높게 묶은 그녀가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상큼하게 앉아있었다. 나보다 3살 어린 그녀. 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궁금했다. 알죠. 드럼 삼총사. 세 분이서 항상 같이 다니시잖아요. 저 실은 세 분 중에 호감 가는 분이 계시긴 해요. 아, 뭐야. 나 아니었어? 친구 1? 친구 2?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야. 아, 짜증나. 힘이 쭉 빠졌다. 그 뒤로 그녀가 하는 얘기가 귀에 안 들어왔고 그날부터 학원 가기도 싫어졌다. 학원에서 열리는 첫 정기 공연 날 친구들과 대기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들어와서 나를 불렀다. 예? 저요? 시큰둥하게 나갔는데 그녀가 수줍게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저 공연 잘하세요. 제일 멋지세요, 세 분 중에서. 뭐야. 나? 나였어? 아, 이놈의 인기. 내 마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아탔고 드럼을 내가 치는 건지 드럼이 날 치는 건지 모르게 공연은 꿈처럼 흘러갔다. 드럼아, 고맙다. 친구 일리야, 미안하다. 내가 그녀의 남자가 된 것 같다.